근데 상식적으로 어찌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들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고위공직자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쌓아나갖고서 인수인계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흔치는 않겠죠. 정말로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라면은 국가기록원,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다 인계하게 돼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이러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조국 민정수석이 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촉발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얘기를 보게 되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 그리고 조국 수석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가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실정과 최순실 국정농단이랑 맥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특히나 청와대에 여러 그 대량의 파쇄기가 들어가서 여러 문건들이 파쇄됐다라는 보도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국민들이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실제 민감한 정부 부처의 경우는 문서 파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환기 차원에서 한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재 있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뭔가의 그런 일들이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우리 컴퓨터 텅 비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참에 이게 정 불편하면 정성희 위원님 그냥 법을 바꿔서 전임 정부가 자료 컴퓨터 포맷 못하도록 법을 바꾸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포맷을 이제 새로 쓰던 컴퓨터를 네. 이제 받으면 김진희가 쓰던 걸 제가 받으면 이제 개인 기록 같은 건 없고 제가 받아서 이제 써야 되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록물 범위를 지금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는 거, 폐기하는 거하고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번으로 정권에 넘겨줘도 돼야 될 매뉴얼 관련 이런 것들을 하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이것은 넘겨준다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정권 교체기마다 일어난 이런 시비 같은 건 없어져서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처음부터 좀 그런 것을 구분해서 예. 정권 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 경험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청와대 대담을 할 때 노 대통령이 실제 이랬어요. 지금 녹음되고 있다고. 실제로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예. 정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 한마디도 다 그대로 여과 없이 녹음됐거든요. 어떤 인사에 대한 우리끼리의 표현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스스로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진짜 다음 정부를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도움이 될 정부를 미리 정리를 해서 카톡이대로 정리해 주는 것이 처음부터 보완이 될 수 있다. 제가 하나 좀 추가드리면 예. 법은 잘 돼 있어요. 제가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하게 돼 있거든요. 지정 기록물 그리고 일반 기록물. 그래서 일반 기록물은 사실은 지금이라도 기록물 관리소에 가면은 열람 신청해서 볼 수 있어요. 아, 열람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지정 기록물은 뭐 15년, 30년 비밀로 지정을 하는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지정 기록물로 기록된 보관된 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기록 저 지정 기록물로 몇 년 뭐 비밀 자료다 하는 이 내용만 있다면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가지고 열어볼 열람할 수 있어요. 있죠. 열람할 예.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안 돼 있고 제가 볼 때 컴퓨터에다가 그 전에 쓰던 사람들의 기록과 자료를 남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 아까 이제 전환 자료인데 전환 자료는 인사 자료예요. 인사 자료다. 인사 자료는 정말로 민감한 자료입니다. 못 넘겨주는 자료입니다. 정말로 선의로 생각할 때 같은 정권에서 인계 받았을 때 저 인계가 됐을 때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인사를 저 쭉 검토를 해보자. 예. 이런 분들은 참 훌륭한 분인데 우리가 쓸 기회가 없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천도하는 용어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또 반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정권에서 들어섰을 때 정권 교체가 됐을 때는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예. 아, 이 사람들은 그런 쪽에 줄을 대고 있었구나. 관계가 있었구나. 못 넘기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만 예. 좀 나눠먹는다. 뭐 이런 논란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어린 아이들 그냥 순수하게 아이고 저 전 정부에서 했으면 다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게 순수한 차원의 접근은 아니고요. 법을 바꾼다면 아까 얘기한 지정 기록물에 어떤 예. 것이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에 국회를 통해서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참으로 복잡하고 애매하고 감정적인 문제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슈였습니다. 전임 정부의 부실 인수인계 논란의 그 속사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